안녕하십니까, 펜틀리입니다.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엄청난 자동차예요. 외제차죠? 포르쉐입니다. 프레스티지 모델 가시죠. 와, 확실히 포르쉐라 그런지 날렵하게 잘 빠졌네요. 몇 년식이죠? 2012년이요 12년 됐나 보네. 제가 뭐 외제차 정도는 수리해줄 능력 됩니다. 어떻게 뭐 괜찮죠? 이 정도는? 아니요, 없으니까 전화 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문짝부터가 안전성이 역시 유럽 차죠? 그렇죠. 야, 이 관세는 됐고 완전 스포츠 모델답게 되게 뭐랄까 안장이 의자가 조그맣네요. 소형차답게. 그리고 뭐 핸들이 진짜 스포츠카 같아요. 여기 그리고 옵션이 상당히 많네요. 풀옵션입니다. 뭐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? 와, 엔진이 꽉 뭔가 바닥으로 깔리는 소리 막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. 핸들은 왜 이리 부드러워? 원래 좀 이런 고급차들은 핸들이 좀 뻑뻑하지 않아요? 이상하다,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? 자, 내비게이션 아주 신형으로 바꿨네요. 아, 사진입니다. 신형이 아니고. 지니 넘는 동안에. 오케이. 차주가 이렇게 뭐 아웃백 같은 데 가실 것 같은데 순대를 좋아하시네요. 자, 보시죠.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있는데 이번에 365 선보 한의원 뭐 보험 사기꾼인가 봐요. 거기 뭐 마스크 뭐 향수 향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총각인 것 같고요. 근데 좀 짜증 나네요. 이거 외제차 타는 분 지금 좀 들어왔고요. 아무튼 이렇게 수납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수납 공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번은 뭐 여기서 자취를 하시나 뭐 양말들. 크게 차 안이 좀 더럽다는 것 외에는 근데 조금 좁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네, 좀 좁습니다. 근데 에어백이 의자에도 장착되어 있던 게 좀 마음에 들었고요. 네, 안전합니다. 손놓고 착용되어 있고요. 네. 이분은 뭐 공구도 들어있고 뭐. 여기에 차 뒷자리에 비대가 발견됐습니다. 이거는 이제 뒷자리에서 비대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. 혹시 이걸 뭐 화장실로 쓰시고 그런 거 아니죠? 아닙니다. 비대가 나오고 어떤 물티슈가 나오는. 근데 뒷자리가 소형차 치고는 상당히 넓은 느낌이고요. 뒷자리가 이렇게 안락하고 넓다는 거는 트렁크가 좁다는 의미거든요.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휘발유 모델이죠? 네, 휘발유입니다. 그렇다고 또 트렁크가 좁지도 않네요. 이분은 뒷자리에서 물티슈 비대 나오고 등산화가 나왔습니다. 상당히 욕심이 가는 분인데. 뭐 자전거 동호회도 활동하시는 것 같고.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전체적으로 차가 되게 평범했는데. 근데 뭐야? 기아 마크가 붙어 있어요. 포르티? 뭐야? 포르테 아니에요? 맞습니다. 포르쉐라면서요? 포르쉐 같은 포르테. 야, 꾸셔. 내가 다 물어줄게. 포르쉐 바퀴 하나 값도 안 되잖아요. 이 차가 장점이 뭐냐면. 장점이 포르쉐 백미러 값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그렇게까지나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바퀴는 아세아 바퀴 들어있고. 예, 바퀴 비쌉니다. 4짝 하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. 바퀴가 책값이에요? 제가 오늘 포르쉐 몰래 카메라에 당했는데, 기분이 좀 안 좋네요. 그래도 진짜 포르쉐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포르쉐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는 종이 한 장 차이.
정말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또 차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몰래 카메라에 당했지만 다음에 좀 더 맨 눈으로 차를 연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벤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